안녕하십니까. 아침이 이중 생활의 아침입니다. 오늘 너무 오랜만에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데요. 이게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다시피 이 계절이 별로 여기 이렇게 그 밭에서 할 일이 없어요. 물론 뭐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. 근데 적어도 저는 여기 이 작은 텃밭에서 크게 할 일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특히 그리고 또 해가 빨리 그 져서 어두워지고 해서 특별히 할 일이 그렇게 없어서 요즘 좀 제작이 뜸했는데, 오늘은 일단 배추가 83일째입니다. 83일째가 됐고, 이 수확을 할 때가 된 것 같은데, 그거를 한번 좀 보려고 왔어요. 그리고 그 어제 제가 쭉 그 유튜브를 보니까, 이게 그렇게 됐네. 여기 이렇게 벌어지는 게 배추가 이제 꽃이 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모든 식물들이 꽃이 피고 나면 이제 전부 다 열매가 그렇게 그 질겨지고, 그러니까 배추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와서 한번 보는데, 벌레도 좀 많이 먹었고요. 이제 다 이제 그분 얘기대로면 이게 지금 다 꽃이 피는 형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거의 다 자라고 수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와서 이렇게 한번 현재 배추 상태가 어떤가 한번 보고요. 다 그래요 지금. 예. 알은 어느 정도 찬 것 같고, 요거는 좀 아직 덜 폈는데 알은 찼어요. 알은 찼고, 뭐 물론 안 자란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. 예, 이런 애들은 좀 안 자랐고요. 뭐 이렇게 배추라고 상품,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품으로서의 배추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곧 배추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네. 다 지금 이 꼭지를 보면 어쩌면 이게 지금 83일째니까 어떤 분들은 70일째에 수확을 하는 분들이 있고, 어떤 분들은 이제 90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곧 딱 중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언제 시간을 잡아가지고 배추 수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빨리 해야 될 것 같네요. 여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다들 끝이 이렇게 오므라 펴지는 게 이게 이제 꽃이 피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. 그리고 여기는 지금 진딧물도 생겼네요. 더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, 네. 오늘 여기에다가 더 뭔가를, 저는 이제 비닐도 벗기고, 또 이 시기 수확하기 뭐 한 3-4주 전쯤 되면 소금을 이 옆에 이제 뿌려서 그 무기물을 조금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맛있을 거라고 했는데, 여기 보면 이미 이 수확 시기가 꽉 찬 것 같아요. 지금 안 하면 그 맛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밝을 때 둘러보고, 벌레는 참 농약을 안 치니까 보시는 것처럼 엄청납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여기다 다른 뭐 비닐을 걷는다거나 추가로 소금을 준다거나 뭐 이런 일들은 안 할 거고요. 이제 배추 상태가 어떤지 봤으니까, 예, 수확을 빠른 시일 내에 수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수확할 때 그때 뵙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